생각해보니까 과하게 남 눈치 보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. 남 눈치 보느라 내 의견을 말 못하거나 하고 싶은 걸 못할 때도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든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아. 특히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눈치를 많이 살피는 것 같아. 나도 가끔은 남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똘끼 있게 막 해보고 싶은데 막상 하려고 하면 어렵더라고. 크크. 우리는 성향상 어쩔 수 없긴 하지. 크크. 그래도 그만큼 남을 대할 때 조심스럽게 대한다는 거 아닐까. 여긴 인싸들만 모아놨네. 크크크. 그러게. 크크.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자연스레 눈치를 보게 되는 건가? 그렇지 뭐.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나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을 보면 좀 신경 쓰이고 눈치 보게 되는 것 같아. 가끔 보면 별 이유도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싫어할 이유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함. 가끔 눈치 볼 때도 있긴 한데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된다는 주의라서. 남 신경 끄고 사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긴 해. 난 참 이해 안 되는 게 다들 남 일에 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. 남 눈치 별로 신경 안 쓰는데. 난 그렇게 생각해.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도 모자른데 남 눈치 보기엔 인생이 아깝지 않아? 그럼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면 큰일은 할 수 없는 법이지. 눈치를 안 보는 건 좋은데 그래도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. 그건 당연한 거 아님? 근데 그 당연한 거를 모르고 눈치 안 보는 거랑 무리한 거랑 구분 못해서 주변에 피해 주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인간들 보면 진짜 열받는다니까. 그런 인간들은 사자우리에 쳐넣어야 하는데. 크크크. 30분만 주면 내가 잘 갱생시켜 줄 수 있음. 갱생이 아니라 잡아먹는 거 아님? 크크. 그것도 갱생의 일종임. 크크. 내가 완벽한데 왜 남 눈치를 봐야지? 남이 내 눈치를 봐야지. 크크.